안녕하세요, 박상희입니다. 오늘 3부로 되겠고요. 1부에서는 이게 벌써 10번째 찍는 거예요. 11번째구나. 3부를 11번째 찍는 거네요. 1부에서는 틴트, 2부에서는 매니큐어했습니다. 오빠가 제 2층 침대를 떼어셨거든요. 1층이잖아요, 지금은. 오빠가 조립해서 다 빼버렸어요. 침대. 여기 어디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책상 옆에 여기 보고요. 밑간수가 떼버렸어. 나머지 부품들은 다 침대 밑에 있고요. 복수로 오빠 과자를 훔쳐먹기로 결정했습니다. 훔쳐먹는 건 아니어도 따서 먹는 거? 꿈 작성. 오늘은 이거에 대한 걸 할 건데요. 7살 때 만들었던 책이라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이거 떼줬다. 나갔어요. 이런 건데 이게 떼줬어요. 그리고 눈밥이 많이 흘렀습니다. 꿈 박성희. 멈춰서 보시고요. 멈춰서 보세요. 해피레이. 안 멈춰서 보실 거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맛있는 걸 아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멈춰서 보시고요. 예쁘기 때문에 되고 싶었다 그러네요. 멈춰서 보시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멈춰서 보시고요. 역두 선수가 되고 싶어요. 장미란 언니처럼요. 멈춰서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멈춰서 보시고요.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멈춰서 보시고요. 우주가 너무 궁금해요. 아직도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사진으로는 못 풀겠어요. 이 여러 소녀시대 얼굴 중에 제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멈춰서 보시고요. 100만원이 큰 돈인 줄 알았거든요, 이때.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멈춰서 보시고요. 잘 안 됐죠. 멈춰서 보시고요. 멈춰서 보세요. 맨 마지막. 멈춰서 보시고요. 이러므로 3부를 마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죠. 네.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부에서 뵙죠.